안녕하세요. 폼투닥터맨 CD맨입니다. 여기 보니까 소니 엑스페리아 XG2 울트라라는 것도 있네요. 울트라 말 그대로 좀 크다는 거죠. 보면은 일단 처음 만졌을 때 아까 컴팩트는 되게 작아서 손에 쏙 들어와서 좋았는데 이거는 한 손으로 잡으니까 약간 부담스러워요. 좀 크게 큰데 이 케이스가 입혀지거나 하면 더 커지지 않을까 라는 느낌 드네요. 근데 얼핏 옆에서 모양 봤을 때는 예전에 소니 엑스페리아 XG 프리미엄 그거랑 많이 닮았어요. 근데 좀 다른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다른 건 이분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딱 매끈하게 빠진 형태가 아니라 살짝 이 중간 부분이 살짝 동그래요. 좀 뚱뚱하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내려왔다가 잠깐 뚱뚱해졌다가 다시 좀 줄었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부분 마찬가지고요. 스피커는 양쪽 다 두 개가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. 네, 울트라니까 아무래도 두 개로 들어가 있고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소니 엑스페리아 태블릿? 그러니까 스마트폰? 약간 중간쯤에 노린 듯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너무 크기가 커도 사실 휴대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작은 스마트폰 쓰기에는 또 이제 좀 큰 스마트폰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어필이 되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 드네요. 카메라 기능 같은 거는 봤을 때는 얘도 되나? 지금 바꿔볼게요. 동영상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슈퍼 슬로우 모션이 되고 아 근데 얘는 슈퍼 슬로우 모션이 되긴 되는데 그 화면 사이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HD급까지만 되네요. FHD의 슈퍼 슬로우 모션은 안 되는군요. 네, 안 됩니다. 아무래도 좀 기능이 조금 다운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면 품질이나 그런 부분도 괜찮은데 좀 움직일 때 화면 제 느낌에는 약간 조금 거칠어요. XG2랑 비교했을 때 그냥 봤을 때 아 정확히 이거 좀 잘못 봤네. 제가 XA2입니다. XA2 울트라입니다. 이게 그래서 XG가 아니라 XA2라서 좀 확실히 좀 다른 체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보면 부분도 이렇게 지문식도 뒤쪽으로 가 있고요. 이번에 보니까 지문식을 다 측면에 안 놓고 약간 옆면을 더 살리면서 좀 슬림하게 더 살리면서 지문식을 다 뒤로 빼버린 거 아니에요. 네, 얘는 좀 특이하게 렌즈 부분에 이 부분 링도 좀 특이해. 네, 특이하게 되어있습니다. 이쪽도 금속으로 되어있고요. 일단 제 생각에 배터리는 엄청 오래 갈 것처럼 생겼네요.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써볼 수 있을 때 한번 써볼게요. 이거는 아무래도 디자인만 좀 이 부분 여기서는 디자인만 푸스해서 좀 정신없기 때문에 디자인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XA2 네, 울트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